외국인의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흥국 쪽에서는 지금 빠져나가고 특히 중국 쪽이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율로 보면 1130원에서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은 우린 좀 안심해도 되지 좀 않을까요? 더 지켜봐야죠.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FOMC가 중요해진 거예요. 거기에 돌파 여부가 일단 FOMC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고민도 많고 이게 어떻게 나올까 막 걱정도 많으신데 일단은 FOMC 이번 3월 달이잖아요. 3월 달에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금리 전망, 점도표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돼요. 근데 이제 또 3월 달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3월 말에 끝나는 SLR, 그 레버리지 비율,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. 연장을 하지 않으면 국채를 팔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. 외국인들, 아니, 예, 은행들 위은행들이. 입장에서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가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일부를 좀 매도를 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돼버리면, 그쵸? 또 금리는 금리 또 당연히 올라가고. 상승할 수밖에 없고. 물론 이제 FOMC 전후로 해서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부도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.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갑자기 이제 튀었던 게 우리나라 장중에서도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튀긴 했었지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5월 1일부터 성인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을 집중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금요일날 또 이제 노바백스가 이제 그 백신 3상을 발표를 했는데 96% 그다음에 변종도 한 80%대 뭐 잡을 수 괜찮거든요. 있다고.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노바백스의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제조할 때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다른 화이자라든지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데가 뭐한개 만들 동안 뭐두 개, 세개더 만들 수 있고 그래가지고 백신 공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죠.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 정상화 이슈는 더 빨라질 수가 있고요. 앨런 재무장관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듯이 1.9조 달러. 그거 이제 하면, 아, 우리 이제 경제 정상화 더 빨라질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.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그 전망을 했었던 거는 올해 여름, 7월 달, 8월 달 정도에 그때부터 이제 좀 경제 정상화가 되면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더 빨라져서 2분기에는 경제 정상화가 거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인 거고, 그래서 금리가 튈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, 야, 경제 정상화가 되니까 금리는 당연히 튈 거야. 우리 뭐 특별하게 할게 없어. 그죠? 예, 그것도 금리 상승 요인이고요. SLR 이거 연장 안 해도 상승 금리 상승 요인이고, 요인이고. 그다음에 금리, 그 경제 정상화 이슈가 이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 고용 시장 자체가 지금 여전히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연준이 막 즉각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이런 건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점도표에 손을 대면 당연히 금리는 튀겠죠. 지금 페루아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2023년도부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연준도 계속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이 속도가 좀 빨라져서 2022년 말 금리를 인상할 거야라는 게그 계속해서 금융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그게 그 사이에서 컨센서스라는 그쪽으로 말씀이시죠? 이제 좀 빨라지고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부 지난번에 이제 뭐 애틀랜타 연은 총재라든지 일부가 언급을 했듯이 12월 말 이게 연말에는 그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거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하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국채라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.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금리가 또 튀죠.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경제 정상화 이슈하고 금리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경제 정상화 이슈를 가지고 시장은 반등을 줄 거고요. 투자 심리가 나쁠 때는 금리 인상 이슈로, 아니, 금리 상승 이슈로 가지고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세이고, 특히 이제 FOMC를 통해서 금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FOMC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는 중립 이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거기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그 금융시장 전체 전반에 걸쳐서
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현재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그냥 옆으로 흥보했지만 네. 시간이 점점 다가와주면 네, 좀 변동성이 옵션 만길처럼 우리들 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거기다가 네. 또 이제 18일 날 알래스카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또 만나요. 그 고위급 네. 처음으로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뭐 무역과 홍콩 뭐 전부 다 이제 인권 환경 다 논의를 하거든요. 처음 만나면 자기네들 컨센서스 얘기하고 그러면 뭐 서로 강경 발언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. 대립이 좀 더 커지겠죠. 그렇죠. 네. 이제 지금 현재 국무장관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중국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발표들을 하는지도 관건인 거죠.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,735만 원. 주식 리그, 선물 옵션 리그,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.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,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. 주간 거래왕,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. 공유하면 1,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.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.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.